안녕하세요, 어르신. 반갑습니다. 오늘 임대차 강사 강성경. 제가 이렇게 박수를 치고 인사를 드리는 건요, 어르신들 박수가 몸에 좋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. 네. 어떤 박수가 어디에 좋은지를 잘 모르시잖아요. 그러면 알고 하시면 더 자주 하시겠죠. 그럼 자주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? 머리가 똑똑, 몸이 튼튼해지겠죠. 오늘 몸 상태를 보시고 내가 괜찮다 하시면 따라 하시고요. 내가 몸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. 그럼 먼저 건강박수 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부터 하겠는데요. 먼저 손바닥을 많이 쳐야 되니까 손털기부터 할게요. 손털기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혈액순환에 좋은 으쓱으쓱 이거를 잘하시네요. 그다음 이제는 건강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. 먼저 이렇게 박수를 딱 치면 이게 합장박수라기도 하고 성격박수인데요. 이게 어디에 좋을까요? 그렇지만 아 맞습니다. 똑똑해요. 천재예요. 아, 그럼 다 같이 박수 쳐볼까요?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이 또 하나 있는데요. 이렇게 어깨부터 털어주시고 손바닥 뒤집어서 쳐주시고요. 두 번째로 할 건요, 척극각수예요.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. 이 척극각수는 눈하고 코에 좋은데요. 이렇게 하기가 힘드시다면, 그냥 이거 하기 힘드시면 이렇게 코를 세게 비비셔서 눈에 딱 얹어서 5초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이렇게 눈만 비벼주셔서 세 번째로 가르쳐줄 거는 손바닥 박수예요. 손바닥이 치면 이렇게 우리가 소화기관에 좋거든요. 네, 이렇게 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요. 이 손날로 배꼽 밑에 5cm를 두드려주세요. 이게 장 운동이 돼가지고 변비가 심했을 때 이렇게 해주시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변비에 좋은 요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이게 잘결락인데요. 이렇게 치시면 신경 전달이 되어서 치매에만 좋다고 합니다. 어르신들 이렇게 하기 싫으시면 그냥 방에 앉아서 발 끝을 이렇게 모아놓고요. 발끝 치게 하시거든요. 앉아서 이렇게 손과 발을 같이 짜시면 그대로 좋겠고요. 마무리로 다시 아까 했던 준비 채널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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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